안녕하세요. 스튜어드 이정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전력 삼성 SDS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중국 시황 회복에 따른 철강 부문의 호조가 이익 감소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스전 투자 지연이 해소될 경우에는 실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해외 가스전 개발과 LNG 트레이딩 역량을 보유한 동사의 경우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구매 창구 일환을 통해서 향후 LNG 트레이딩 확대가 전개가 되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반영해서 장기 세후 영업이익이 한 6.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안정성이 지속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낮아진 연료비를 반영해서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3%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담이 있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후반에는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관계사 IT 투자하고 물류 사업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4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 자체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확대 수요 증가하고 언택트 업무 활성화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은 관계사 위주로만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을 지금 매출 다각화를 시켜 진행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SDS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키워드링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